세계무역기구 WTO 상속 2국가 1심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WTO 상속 2국가 1심 판결을 뒤집은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본의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WTO는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은 WTO가 1심 판정을 뒤엎고 한국의 손을 들어준 이유와 패소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의 황당한 반응들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2011년 3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방사능 유출 사고라고 불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합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빠르게 대응하여 후쿠시마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합니다. 2013년 도쿄 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 후 한국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임시 특별 조치까지 시행합니다. 이 임시 특별 조치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을 모두 수입 금지하고 모든 일본산 수입 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일본은 WTO에 제소를 합니다. 자연에도 미량의 방사능 원소는 존재하며 이를 근거로 수입을 제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일본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한국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해제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018년 2월 한국 정부는 WTO 판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합니다. 사실 식품위생협정에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항소심 역시 일본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 12일 새벽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WTO 분쟁에서 승소한 한국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에서 1심을 뒤엎고 항소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정부의 기민한 대처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고 직후 빠르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도쿄 원전 방사능 유출수 발표 직후에 키로당 100 베크렐이라는 깐깐한 세슘 기준치와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측정될 경우 17개 방사능 핵종 검사 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강력한 임시 특별 조치까지 빠르게 시행합니다. WTO 1차 분쟁에서 패소한 논리는 세슘 기준치만 통과하면 17개 방사능 핵종 검사까지는 과하다는 일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해소한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라 세슘과 기타 방사능 핵종의 관계가 자연적이지 않고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한국 측에 집요하게 피력했고 결국 WTO 분쟁 항소심 승리라는 반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해서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정권, 현 정권을 떠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재적소에 빠르게 잘 대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입니다. 사실 일본이 이번 WTO 수산물 분쟁에서 얻어내고자 한 것은 비단 한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유지 중인 국가는 미국, 한국, 중국, 싱가포르를 포함한 20여 개 나라입니다. 일본은 이번에 한국의 제한 조치를 풀어서 20개국에서 실시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조치를 한 번에 풀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WTO 판정은 식품 안전에 대한 개별 국가 조치를 폭넓게 해석하고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최근의 무역관계의 흐름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만약에 WTO에서 이번 수산물 수입 분쟁에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과 무역 협상을 예고한 미국에서도 달갑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승소하자 일본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들까지 수입 허용을 촉구하겠다는 전략이 물거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인데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부합하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국가, 지역에 대해 철폐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생떼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팔고 싶어서 안달날 정도로 좋은 수산물이면 자국민들을 열심히 먹이면 될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분명히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방사능 문제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잡다한 지식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